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마감 시향. 아, 오늘 7월 18일 목요일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전격적으로 아침에 그런 뉘앙스를 좀 띄었습니다. 저는 막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선제적으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할 거라고는 확신이 조금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꾸 야, 먼저 좀 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방송 말미를 아침에 말머리를 그렇게 시작한 게 있거든요. 자, 예상대로는 됐어요. 0.25% 하락해서 금리 인하해서 1.5%로 금리가 내려갔는데 시장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참. 그죠? 자, 그것은 아무래도 일본이 오늘 18일까지 시한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23시 59분까지 준다는 소리가 18시를 바뀌는 18시인지 아니면 넘어가는 18시, 그러니까 19시를 말하는 건지 제가 아침에 뉴스를 들었을 때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아침에 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뉴스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18일 23시 59분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인가 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던가 하면서 우리는 이제 강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사실. 그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쫄아가지고 뭐 더 위차로 더 때릴까 싶어가지고 아 뭐 항복하고 이거 싫어요,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에 듭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한테 부당하게 하는 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가만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일각에서 무슨 일본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나온 신문을 그대로 일본 말을 옮겨가지고 아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뉴스 보니까 일본 신문이라 하지, 왜? 그죠? 왜 해필, 그죠? 신문이라 하냐고, 그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아니, 부끄럽지도 않나 몰라요. 그죠? 적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내지는 비판은 이해가 되는데, 야, 참, 대한민국 사람이 운영하는 신문사 맞나 싶어요. 됐고요. 얘기하면 좀 그렇고. 자, 그래서 시장은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외 선물이 지금 좀 시원찮아요. 오늘 빠지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미국 다우 선물이 0.31% 하락,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0.43% 하락 하긴 하나 우상향 잘 가던 중에 그냥 며칠 오르고 며칠 내리고, 그죠? 한 둘 셋 넷 4일 5일 정도 오르고 한 3일 내리는 거, 이거 뭐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20일도 안 깼는데, 그죠? 만약에 20일 깨는 시도가 나온다면 조금 문제가 있겠으나 아직까지 미국은 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 들고요.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쉽게 실마리 안 풀릴 것 같다. 그 이야기와 함께 3,200억 달러 규모입니까?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이 뉴스 때문에 전 세계가 또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은 안 빠져요. 그죠? 자, 오일은 이란 잘 이야기 진전되고 있다. 이란 정권 교체되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면서 바로 그냥 밑으로 내리 꼽힙니다. 그죠? 유가. 이건 크루드오일이에요. 이건 금이고요. 자, 이것이 희한하게 잘 안 나오는데 맨날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어쨌든. 그죠? 자, 그래도 친절한 닥터케이니까 골드 이렇게 바꿔 놨는데 분명히 또 바뀌어요. 이 크루드오일. 자, 기름이에요. 기름. 요거 네 개 정도. 그죠? 다우 선물,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금, 오일,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 나가야 전반적인 부분 좀 알아가기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9분 계신데 추석 체크 한번 합시다. 1번 눌러 예이야. 어떤 분들이 그래도 닥터K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지 제가 알아놓으면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챙겨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참 시장은 멋 같지만, 그죠? 참 시옷 넣으면서 욕하고 싶은데, 그죠? 참 점잖은 체면에 욕 못하겠고요. 영철 벌써 퇴근? 그죠? 여기, 그죠? 지금 쌍바닥 그릴 수도 있는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들고 가보기도 하고, 추가 매수도 드렸는데, 의견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요. 날짜 얼추 다 떨어집니다. 이번 주말 정도 되면 다음 주 정도 초반에, 초중반에 어떤 변화 나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예측한다고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36일이에요. 저 앞에 38일 올라갔습니다. 와, 그 진짜 골치 아픈 게 그거 뭐지? 골치 아픈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여기만큼 올라갔던 부분이 38일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 여기 30 며칠이거든요. 그리고 36일인가 또 내려갔어. 그러면 이러한 날짜들이 어느 정도 기간들이 매치 매치 되는 구간에는 어떤 변동성이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며칠 해놨습니까? 64일 해놨죠. 여기 며칠입니까? 70일이거든요. 잘안 보이지만.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좀 작위적입니다. 발음 너무 강하게 해서. 작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 맞습니까? 정답 없어요. 자신들이, 앞뒤 하루 이틀 정도도 차이 날수 있고, 아, 얼추 다 와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목균형표에 구름대하고도 약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저도 배운 겁니다. 저도 배운 거고. 자, 혹시 제 선생님, 닥터 K를 아시겠죠? 그죠? 뭐 모르시진 않을 텐데, 저 배운 거, 다른 분들께 저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잘 배운 거. 혹시 선생님 거 많이 있다고, 놓여 마시고요. 제가 만들었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잘 배워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 선생님 방송을 들어가 보지를 못해요. 왜? 연계 되거든요. 그러면 관련 채널 해가지고 제거 떠버리면 바로 지금 알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자꾸 그래도 현물 사온다 이거죠. 지금 쉽사리, 밑으로 방향을, 물론 안 좋은 건 맞는데, 코스피를 쉽게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외국인이 자꾸 사들어온다 이거죠. 보십시오. 자꾸 사들어오거든요. 언제부터? 6월 18일 정도부터. 여기 인근부터 18일 맞습니까? 그죠? 여기 앞에 보면, 볼까요? 그냥 이렇게 보면, 6월. 여기 18일이죠? 해피 18일이야. 18. 1. 여기 위에 있죠, 그죠? 여기부터 쫙 사들어와요. 중간중간에 뽀끔뽀끔이라면 알아듣습니까? 저기 위에 사람들. 띄엄띄엄 몇번판거 있지만 사 들어와요, 제법.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좀 하고 싶은데, 그죠? 여기 인근에서 악재 넣어가면서 좀 두드려 맞았어. 그죠? 자, 그러나 여기 이제 이렇게 추세선도 끌수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안 끊고 있는데, 이렇게 끌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너무 복잡하거든, 이렇게 되면. 이런 트렌드로, 갈수 있는 모양입니다. 너무 복잡한데, 대충 알아보시겠지. 자, 바닥을 자꾸 올리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바닥, 올리고, 올리고. 그래서 반등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치 딱 만들었어요. 도치는 뭐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레이저, 쭈니, 그리고 영철. 도치는 뭘 기대할 수 있다? 적어보세요, 빨리. 이거, 네온차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도치. 여기도, 코스닥도 도치가 나와서, 도치의 특징은, 캔들의 특징,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캔들의 특징 중에 도치는, 뭐가 가능하다? 뭐? 빨리 남겨보시고, 저는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선물을 자꾸 사들어온다 그랬어. 그죠? 선물을, 그죠? 여기 6월, 동시 만기일, 6월 만기일 이후로 지금 2만 5천 계약 정도 사들어옵니다. 중간에 한번 1만 5천 계약 던지면서 한번 폭삭 주장깨 놓고 또슬 사들어와. 이거, 그죠?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미련을 아직까지 못 부리고 있습니다. 준이, 아직까지, 그럼 주식, 기초 강의 1회도 안 봤단 말이야? 40대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반말 딱 하려니까 좀 힘든데. 어쨌든, 그죠? 보세요. 오늘 본다, 안 본다. 오늘 보겠다. 약속해줘, 빨리. 약속해줘. 핑클 노래인가? 약속해주세요. 오늘 본다고.
1회가 캔들이야. 1회가 캔들.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회에서 3회 공부하겠다 약속해줘. 빨리. 안 그러면 친한 척 안 해요. 이제 10분 정도 밖에 안 돼. 뒷부분 가면 이제 1시간짜리 막 나옵니다만 190회 가까이 있거든요. 앞부분에 10분 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 시간 없다 그래요. 저 그랬어요. 30분만 시간 내라고 옛날에. 30분 시간 못 내면 자기가 국가 정보원도 아니고 용원도 아니고 그죠? 그죠?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시간은 내려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자, 지켜보겠어요. 레이저 쭈니 댓글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영철, 영철도 답 못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뭔지 잘 모르는가 본데 하루에 3개씩 보고 공부 밑에 댓글을 남기면 더 핵인사. 댓글 남겨봐요. 저한테 1원도 도움 안 돼요. 돈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도치가 나오면 방향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락하다가 도치가 나오면 상승 전환도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이 도치의 의미예요. 왜? 아래 위로 막 왔다 갔다 공방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팍 음봉이 떨어지면 뭡니까? 쳐져야 돼요. 그죠? 그게 당연해요. 볼래요? 음봉에서 왜 사지 말라는 줄 알아요? 양봉 나오면 사라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음봉 나오면, 음봉이 뭐예요? 오늘 이거 주식 기초 강의나 마찬가지네. 매도세가 우세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왜? 시초가보다 종가가 밑에 있는 게 음봉, 파란 거. 그러면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이긴 거니까 그 다음날 빠지는 게 정상입니까?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네, 그래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그런데 빠지는 게 정상인데 사면 되겠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양봉은 뭡니까? 비교적 올라갈 때 이런 때 보면 양봉이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전에. 양봉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해가 끝난 게 양봉 아닙니까? 누가 이겼다? 매수세가 이겼다고.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용이하다니까요. 그래서 지지권에 양봉 서는 거 보고, 이평선에 이 지지권에 이 양봉 서는 거 보고는 사라고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봉이 사라는데 전 별로 그 정석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죠? 자, 준이 이제 이해됩니까? 아씨, 만 40대라는 이야기 듣고 나니까 반말이 안 나와잖아. 그래서 여기 그죠? 도치니까 내일 한번 상승 한번 기대해 볼게요. 저 아까 오후에 되게 고민했습니다. 뭘 고민했다? 자, 이거 보세요. 아, 코스닥 반등 나오다 그대로 대밀어 버리죠. 그죠? 아직까지 이거 별로 안 좋아. 코스닥. 왜? 수급이 별로거든. 수급이. 그죠? 이거 보세요. 개인이 사들어온 거 보십시오. 오늘도 코스피는 개인이 너무 많이 사들어가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누적적으로 보면 그래도 비교적 외국인이 많이 사들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나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코스피 위주로만 들고 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자, 프로그램도 코스피는 매수세 확 전환되면서 150억 이상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마감됐어요. 코스닥은 매수세 확대되다가 좀 줄어들면서 마감. 자,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요. 아침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그죠? 하던 대로 일단 할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를 비롯한 IT 전기전자가 주도주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도 위에서 조금 애매한 위치긴 합니다만 그죠? 자동차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거든요. 자동차 강세 나타나고 나머지 다 좀 시원찮아요. 그죠? 그리고 5G 휴대폰 강세. 그리고 야, 여기 뽑아난 것 중에 뻘긋뻘긋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참 좀 아쉬워요. 사실 일진다야 상한가 가다만 좀 풀렸네. 그죠? 25% 오르고 테스 10% 올랐어. 이거 여기 관심 종목군에 있는 거 많이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안에 추세 괜찮고 돌려내거나 조정받으면 들어갈 만한 종목들로 여기 딱 뽑아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팁으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나머지는 시원찮아요. 하루 찔끔 오르던 또
셀트리온 비롯한 바이오주 또 휘청휘청하고 있고요. 그죠? 여러분도 참 많이 힘들어요. 그죠? 바이오 안 좋아요. 여전히. 그 다음에 남북경협 또 출렁출렁. 중국 화장품 그리고 면세청계통 또 출렁출렁. 그죠? 그에 비하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하고 기존의 강세를 나타내던 5G 휴대폰 시스템 반도체 거기에다가 오늘은 수소차까지 실적 좋다고 아마 이야기 들었어요. 일진다이아 여기가 강세를 나타내는 시장. 오래간만에 음식료는 좀 올라오긴 올라왔으나 별로예요. 음식료. 자, 깐죽대는 건 아니고 아침에 롯데쇼핑 풀빵이라고 몰빵해야 된다고 딴 데서 그렇게 이야기 들었다 했는데 빠졌네. 안 올라갑니다. 롯데쇼핑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 무슨 풀빵 정신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런가 하면 롯데쇼핑이 유니클로 합작 회사거든요. 유니클로의 지분이 롯데쇼핑이 51%가 있어요. 뭐가 좋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그죠? 박선란 이거 사라고? 야 이해 안 됩니다. 일단 저도 추천했다가 빠진 종목들 있기도 합니다만 기본 대전제에서 좀 어긋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추천주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 자 LG전자가 애미기고 있습니다. 7만원 깨지면 안 되는데 7만원 살짝 터치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상당히 고민했는데 반등 넣을 때 빠져넣기로 일단 시장 상황 보고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던지기에는 너무 낙폭과돼요. 한번 반등은 넣을 수 있다. 한번 정도 넣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낙폭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일단 좀 그래요. 반동 넣으면 이거는 줄여 나가겠습니다. 자 기관이 계속 던져요. 그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건 아침이 아니라 이거 외국인 자꾸 들어온 거 보고 있고 수급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진입 의견도 드렸어요. 반동 넣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 팔고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추가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것 같고 카카오도 추가 의견 드렸어요. 그죠? 매수 단가 인근인데 반등 넣으면 이거 강하게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또 들어왔고 NC소프트도 신규로 매수 의견 드리고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49만 1000원 정도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기 지지하니까 살라고 딱 올려놨던 거거든. 여기 딱 올려놨던 겁니다. 자 PC 캐릭터 게임 그거 사는 거 규제 풀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수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오르고 있다가 딱 지지권에서 샀어요. 일단 올라갑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은 휘청휘청해서 별로입니다. 아시겠죠? 안 좋아요.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줄여 나가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클릭은 본인들이 하시고요. 17만 2천원권까지도 충분히 열려있습니다. 여기 무너지면 안되거든요. 대번에 들어올려서 다행이다 했는데 대번 깹니다. 그러면 안좋은겁니다. 여기 보세요. 뭐 좋은거 있습니까? 바이오즈. 그죠? 바이오즈 안좋아요. 전부 다 밑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잠깐잠깐이 반등한다고 좋아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대세가 밑으로 꺾인게 대세예요. 꺾인게. 아시겠죠? 바이오 하지말자 그럽니다. 삼성바이오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노래 불렀어요. 분명히 절대로 삼성바이오는 하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푹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거 하고 싶었다가도 막아드린 것도 저 여러분들 조금만 감안해 주십시오. 그죠? 추천했다가 빠진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데 그죠? 살려고 맘먹었다가 바이오 안 좋다더라 해서 안 들어간 것도 조금 마음속에 기억해 주십시오. 요새 조금 시원찮아서 그죠? 광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죠? 자 그리고 SDI 야 좀처럼 안 밀립니다. 그죠? 그러나 처질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청산하고 3분의 1만 갖고 있고. NC소프트 들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공 교체 매매
SK텔레콤도 좀 주춤하기 때문에 이거 삼성 SDI, SK텔레콤, 삼지전자 갖고 계신 분 있거든요. 이거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고 NC소프트 들어가자. 교체 매매 성공. 사자마자 한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왜? 이거 조금 시원찮은 권역들이거든요. 세 개. 그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나 밑으로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잘 챙기는데 일단 주력하고 있는 거고요. SDI는 이것도 쌍끌이 매수세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여기 상단에 막힐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왜? 5G가 2023년인가? 돼야만 원활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뭐 그죠? 통신사가 크게 좋을 거 없거든요. 그죠? 오히려 홍보한다고 마케팅한다고 비용만 더 나가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 돌아오려면 그죠? 아직까지 좀 멀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줄여 나가자 하는 겁니다. 삼지전자도 여기 인근에서 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줄이자 한 거고 그거보다 NC소프트가 더 좋아서 조금 조금씩 챙기면서 이거 들어가자 하는 겁니다. 자, 남북 경영은 안 좋습니다. 남북 경영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습니다. 이 깨지는 순간. 남북 경영 한번 돌려볼까요? 현대건설 좋은 거 있는가 보세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뭐 하나 좋다? 좋은 사람들 하나 딱 괜찮은데 그것도 엄청난 등락. 우상향 하나도 없어요. 이거. 그죠? 여기서 산 사람 바로 그냥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21% 손실입니다. 테마주 성격의 걸 꼭대기 따라잡는 거 절대로 금지하셔라. 그렇게 하겠다. 7번 둘러 예야. 그렇게 하겠다. 여기 산 사람 있으니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21% 올라간다고 뭐 아무 생각 없이 와 뭐 더 배팅 올라갈까? 얘가 아무 생각 없이 샀던 사람 그냥 일주일만에 21% 그대로 까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준이, 영철, 이거 하나만 기억해. 기억해줘. 어? 기억해달라고, 정말. 뭐? 중심권에서 사야 된다고, 중심.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주는 중심, 여기는 살 수 있다. 그러나, 여기는 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대전제.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 그죠? 우상향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주고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을 때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여기는 아니에요. 한참 올랐어요. 여기에서만 사도 포인트를 잡아 나가도 망하는 일이 잘 없다니까요. 볼까요? 삼성전자 그렇게 샀다니까. 상승 초입 전환했죠. 여기 이제 확인했어. 돌려낸 거. 상승 초반에 못 따라갔어. 눌림목 주는 여기 20일에 들어가잖아요. 사 했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분할 매수 3번 정도 하는 게 기본이다. 만약에 쳐져도 여긴 지지권이니까 여기서 반등 조짐 놈 다시 추가할 거다. 한 번 샀죠. 두 번 샀죠.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3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 성공. 밑으로 약간 쳐져도 그냥 그만 그만인 상황 아닙니까? 단가가 여기 정도에서 여기 정도로 올라오니까. 그죠? 그렇게 분할 매수 해나가면 별로 크게 실패할 거 없어요. 그죠? 이거 하나만 눈에 박아놓으세요. 이거 영철 미칠 준비 되었나? 이거 핸드폰 스크린. 아, 근데 그걸 누구한테 끌림직해서 보여주기만 힘들지 않는다면 이거 스크린에다가 해놔. 그냥 핸드폰에다가 미쳐야 돼. 미쳐. 닥터케인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 중간에 방송해보면 나오기도 나오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랩을 만들었어요. 자동 중심 물로 뭔가 자동 손절. 닥터케인은 선물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자동 손절 걸고 하자. 자동 중심 매매 하자. 이렇게 위에 꼭다리 안 따라가고 여기 딱 중심권에서 하자. 자동 손절 걸고 중심권에 사자고. 중심 매매 중심 물로 물타기노 밑으로 팍팍 쳐지는데 자꾸 사 넣는 물타기노 몰로 몰빵노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아니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해가지고 자동 중심 물로 해가지고 랩을 만들어가지고 노래 부르고 댕겼다니까 미친놈처럼 귀에 꽂고 미쳐야 돼요. 미쳐. 그죠? 공부하면서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미칠만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역대급으로 아 위대한 사람들 다 미친 사람이에요. 한 분야에 집중해가지고 딴 거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어느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서울대학 출신이고 물론 학벌이 다는 아닌데 공대 출신인데 그쪽 아 금융공학 쪽으로 미쳐가지고 최진실을 몰랐다고 했던가? 테레비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미쳐가지고 몰입 아닙니까? 몰입.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예전에 우리 세율이라고 있었는데 세율이 요새 잘 지내는 거 모르겠다. 제가 이거 딱 캡처해가지고 벽에 붙여 딱 이러니까 진짜 벽에 도배해가지고 저한테 인증샷 보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피규어 앞에다가 요거 딱 붙이고 자기 손절 안 해가지고 박살난 거 그것도 붙이라니까 가스레인지 앞에다 딱 붙이고 그 다음에 등등등등 제가 요새는 캡처 해가지고 하세요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 모양만 딱 찾아가 들어가겠다. 상승 초입 그죠? 이런 데만 매수 권역으로 찾겠다라고 다짐하는 의미로 그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주식에 길게 보면 이렇고요 좀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자 닥터키는 이런 하락 추세 돌려내는 이런 지점에서 해라고 하는데 그죠? 이거를 눈에다가 그냥 사진으로 박아버려요. 머리에다가 이런 거 찾아가겠다고. 그런데 아까 롯데쇼핑 한번 보여드릴게. 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몰빵해라 했답니다. 몰빵. 와 저는 이게 정석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롯데쇼핑이 나은지 이게 나은지 삼성전자가 나은지 한번 보세요. 이게 나와 보입니까? 저는 안 나와 보여요. 이거 사람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다지만 정석이란 게 있잖아요. 밑으로 박살이 나가 있는데 이거 산다고요? 야 몰빵해라 몰빵해라 했답니다. 아침에 들었죠? 이해 안 됩니다. 이해 안 돼. 와.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대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하셔라. 자 카카오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20일 지지권 샀어요. NC소프트 돌려내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고 여기서 올라가니까 딱 산다 아닙니까? 틀린 거 있어요?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 5일선 빼고 다 깔아놓고 저항권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눌려주니까 양봉 딱 나오니까 사 그러잖아. 그것만 실천해도 크게 안 망해요. 크게. 그죠? 크게 안 망한다니까. 자 가지고 계신 분들 가슴 아플 수 있는데 이거 자꾸 하지 말라고 제가 우리 팀K 인원한테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그분이 봐요. 자꾸 좋아요가 자꾸 하고 있었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하루만 더들고 있었어. 박살났어요. 한가 두 번 맞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회복 안 돼. 이거 상승 추세입니까? 하락 추세. 그죠? 하락 추세. 여기 인근에는 괜찮아 보이고 이제 한번 돌려내는지 보겠다까지 했어. 왜? 돌려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실패.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는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라젠 한번 볼까요? 여기 매도 타이밍이에요. 다. 그죠? 반등해봤자 여기 넘어가기 힘들까 그랬어요. 5만원 넘어가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일단 넘어간지 한번 볼게요. 제 생각으로는 다음 주 안에 여기 넘어간다 넘어가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55,000원은 더 힘들고요. 그죠? 자 사실 조금 찔려요. 이렇게 솔직한 남자입니다. 이거 손절을 못 해내고 있다는 거 좀 찔립니다. 자백할게요. 그죠? 왜? 할 겁니다. 손절 언제? 반등 넣으면 플러스 나면 끊고 넣는 게 아니라 반등 좀 넣으면 끊고 넣을게. 왜? 너무 스트레이트 많이 빠졌어. 그죠? 그리고 외국계 그래도 좀 잡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끊고 넣을 겁니다. 외국계 지분 늘어나는 거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반등 좀 넣으길. 그 말고는 크게 원칙 어기고 있는 거 없습니다.
자, 후속 조치 잠깐만 하자면, 그죠? 대림산업, 여기 무너지니까 바로 던졌습니다. 던졌고요. 인탑스, 그죠? 여기 무너져서 그냥 일단 던졌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인탑스, 밑으로 강하게만 쳐지면 조금 더 홀딩해서 위에 16,3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보시라. 그렇게 권유는 드릴게요. 전일, 대림산업 너무 많이 빠집니다. 이거. 끊어냈어요. 본전권에서 끊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해보면 되겠고요. 기아차, 현대차도 한번 봐야죠. 자, 잘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그러나 초강세는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고점부에서 잘 던지고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 뭐 잘한 것도 있고 조금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저도 조금 고전은 면치 못하고 있네요. 만약에 제 방송 듣고 손실이 좀 났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다음에 장 조금 좋아지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권 업계도 거래소 말고 또 다른 거래가 가능한 그런 중개기관 만든다는 소식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얼마나 또 거래 활성화 되면서 증권시장에 활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증권사들은 부동산 쪽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더라.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투자에 다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많이 모으기보다 그거 돈 안 된다 생각하니까 수수료 경쟁도 너무 심하고 하니까 사모펀드 내지는 일부 고액 자산가 위주로 모아서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와 KMW하고 이게 너무 세요. 와 끝내줘. 그죠? 기회를 안 줍니다. 기회를 안 줘. 야, 잡아야 되는데 눌려주면 잡아야 되는데 그죠? 모처럼 이런 식으로 눌려주면 딱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딱 잡아야 되는데 안 눌려줍니다. 메롱하고 가버립니다. 와, 그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손 빨아야 돼요. 그러나 이런 거 관심 있다 딱딱 뽑아놓은 것들 오늘 이거 사실 타이밍 놓은 거거든요. 10% 올라갔고요. 이런 것들 다 뽑아놨던 것들 반등 넣고 하면 수소차 오늘 우리 준이가 그렇게 댓글에도 남겼잖아. 와우, 오늘 5G랑 수소차가 가네. 에휴, 이렇게 남겼잖아. 참 날라가네요, 그죠? 자, 주도주 분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좀 더 시장보다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한 종목 정도, 내지는 두 종목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없으면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오늘 시원찮아요. 좀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 금리 인하했는데 전혀 미동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거든. 그죠? 일본이 추가로 그러니까 추가 규제 카드 넣을지 안 넣을지 그게 지금 촉각이 지금 곤두서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했다고 좋다고 올라갈 만한 시장 상황은 아니다 라고 메이저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내일 정도 일본이 추가로 규제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또 흔들리는지 체크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선 반영됐습니다. 뭐 미국이 오늘도 안 좋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미리 좀 빠졌기 때문에 같이
선반영돼 있다 생각하고, 그렇다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0.4, 0.5 정도만 안 빠지면 그냥 오늘 야간에도 막 적당히 넘어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선반영 됐다고, 아침에 낮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죠? 그거 보고 우리나라도 같이 빠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마감했네요. 마감했는데 그죠? 1% 하락으로 마감했네요. 더 쳐졌네. 그러니까 야, 그죠? 니케이는 오늘 지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그죠? 경기 안 좋다, 그렇게 나왔어요. 흑자를 기록하긴 했으나 기대치 못 미치는 수지 발표 때문에 2% 급락. 자, 일본이 저만큼 급락한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오늘 양호한 거예요. 그죠? 금리 인하 모멘텀도 조금 있고, 일본이 추가로 저가 규제를 심하게 할까라는 퀘스천 마크 일단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불매 운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서, 그죠? 유니클로 뭐 임원이 끄떡없다 불매 운동 뭐 오래 안 갈 거다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사과했습니다. 그죠? 어저께입니까? 잘못했다고. 그죠? 지금 결속되는 힘이 예전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 촛불 혁명 이후로, 그죠? 뭔가 추진해야 되겠다 싶을 때 그 추진하는 국민들이 응집력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신들도 쉽게 판단 못 내릴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거기에다가 정부가 강경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딱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죠? 미국에서도 중립에서 약간 우리 옹호하는 스탠스 약간씩 취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에서 제공하는 반도체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럼 우리가 들커덕하면, 그죠? 미국의 IT 관련 업체에도 분명히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는 추가 제재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미친 척하고 할지도 모르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녁 방송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안 눌렀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슈퍼챗 기능도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기능도 있으니까 공식 후원도 가능하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2000원도 못 벌어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폴도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보시고, 오늘 약속한 분들은 공부 좀 꼭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